선생님 대부분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농사와 제과, 제빵, 요가 등 10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 날에 초등학생들이 야생에서 자란 쑥을 직접 캡니다. 바위 이모라 불리는 마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직접 심고 키우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나오는 봄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캐서 튀김이나 전이나 밖에서 이렇게 캐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더 사이도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실에선 요가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을 따라 뻣뻣해진 몸을 풀다 보면 덩달아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른발을 지그시 구부릴 때 이때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골반이 폐교한 궁군정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가 올해 처음 문을 연 겁니다. 제과와 제빵, 농사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첫 해인 올해는 이미 49개 학교, 1만 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이곳 마을교육 공동 거점센터에는 모두 23명의 선생님이 있는데요. 대부분 마을 주민들입니다. 오전에는 초등학생이, 오후에는 중고등학생이,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창의 체험과 진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에서의 문화가 살아나는 곳,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 마을 주민들은 재능 기부를,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가 새로운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